포인트 6번 시작 메뉴 가겠습니다. 자, 얘도 별거 없어요. 시작하는 메뉴, 시작 메뉴인데 보통 이제 시작 메뉴 또는 시작 화면 이렇게도 불러요. 가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사용한다. 시작할 때 시작 단추를 눌러라. 시작을 시작해. 뭐 그거 그런 것도 있죠. 가겠습니다. 내 PC에, 내 컴퓨터에 저장된 만들어진 폴더, 그 안에 있는 파일들, 그 다음에 설치된 프로그램, 뭐 설정,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메뉴에는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뭐 먹을까 하고 메뉴 보잖아요. 바로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별거 없고.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앱이나 프로그램이나 같은 의미. 그래서 시작 화면이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킬 수 있고,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죠. 시작 화면이나 작업 표시줄, 방금 전에 우리 전 시간에 배운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작 화면에, 지금 시작 메뉴고 화면이고, 제가 이따 구분해서 알려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를 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서 새로운 기능이 제거까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제어판 들어가서 삭제를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바로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제어판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시작 메뉴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많다 그러면 크기도 넓힐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고, 윈도우 키 누르면 되고요. 이미 우리 바로가기 키에서 배운 컨트롤 플러스 ESC CE 기억나시죠?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단추를 클릭해도 되고. 자,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시작 단추를 클릭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시작 메뉴고 여기가 시작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의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치했던 자주 사용하는 앱 알파벳 순으로 쭉 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프로그램을 찾고자 한다면 뭐 이렇게 쭉쭉쭉 가도 되지만, 알파벳 또는 기억 니은 띠가 작업을 누르고 난 다음에 원하는 걸 누르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즈하고 관련된 작업이다 그러면 W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이렇게 찾는 거죠. 물론 검색해서 찾아도 되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 화면이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 전원, 설정, 사진, 문서, 요거는 이제 계정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요,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누르는 효과랑 같거든요.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요 X 누르겠습니다. 똑같죠? 외우셔야 돼요. 빠른 링크. 그래서 앱및 기능, 여기서 가능한 거, 전원 옵션, 이벤트 뷰어, 시스템, 그다음에 장치 관리자, 오늘 듣기만 하시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네트워크 연결, 디스크 관리, 컴퓨터 관리 다 돼요. 윈도우즈 파워쉘, 그다음에 관리자, 작업 관리자, 여기는 장치 관리자고 여기가 작업 관리자요. 그다음에 설정, 이제 우리 설정 배울 거거든요. 그다음에 파일 탐색기, 검색, 실행, 종료 또는 로그아웃, 데스크톱. 그래서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띵 눌러보니 여기서 웬만한 작업이 다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윈도우 키 누르고 무슨 키 누른다고요? X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네, 이게 바로 작업 표시줄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시작을 할 때 시작 단추를 누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지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번거로우면 어떻게 한다? 클릭해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해버리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화면에서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도 가능하고, 여기 생산성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서 이름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작 화면, 시작 메뉴,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 화면, 시작 메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